가진다. 오늘은 전래동화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이둔 전래동화 읽어드릴게요. 바위틈에 숨겨놓은 토끼의 간. 바위틈에 숨겨놓은 토끼의 간. 옛날 바닷속 용왕님의 몹쓸 병이 걸렸답니다. 바닷속 백성들은 용왕의 벽을 닫기 비고 또 밀었습니다. 언니네 토끼의 간을 먹으면 병이 낫다는 임원이 말했습니다. 용왕이는 거북이를 불렀습니다. 아이, 자라, 자라. 거북아, 너는 물속에서도 땅비에서 살수 있으니 내가 가서 토끼를 간이 구해오려라. 거북이는 용왕왕이 병이 꼭 낫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제가 반드시 토끼의 간을 구해오고 싶습니다. 거북거북. 육지로 간 거북이는 이완이 그려준 토끼의 그림을 가지고 토끼를 찾아다녔습니다. 이렇게 생긴 토끼를 동물을 보신 적 없나요? 거북이가 자신을 찾는다는 소문을 들어 토끼가 오히려 거북이를 찾아왔어요. 거북아, 왜 나를 찾는 거야? 왜 찾는 거야? 거북이는 토끼의 용궁에 들어가기 위해 길이 되었습니다. 토끼는 우리 용궁에서 큰 잔치를 여는데 영왕께서 선망하신 토끼님을 꼭 모셔오라고 하셨어요. 내 손에 바닥까지 펴놨다니. 토끼는 거북이의 발이 잘난 줄 알고 거드름을 피우며 거북이를 따라갔습니다. 용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용궁에서 돌아가자마자 밧줄에 꽁꽁 묶었습니다. 토끼야, 내 간을 먹어야만 용왕님 병이 낫는다니. 어서 간을 내놓아라. 거북이는 손에 토끼를 불문했지만 얼른 길이 되어 이렇게 말했어요. 당장이라도 제 강의 들으고 싶지만 언니 제 강의 유망한 자리 제가 땅 위에 바위틈에 잘 숨겨두었습니다. 거북이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가지고 왔을 텐데 제가 얼른 땅 올라가서 자고 오겠습니다. 말이 강력한 용왕은 토끼를 위해 큰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토끼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은 뒤 거북이 등이 타고 다시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토끼님 간은 어디 있어요? 빨리 가지고 오세요. 그러자 토끼는 코를 치며 저 멀리 뛰어갔습니다. 이제는 거북아, 속에 있는 간을 어떻게 넣다 뺐다 하니 거북이는 깜짝 놀라서 토끼를 불렀어요. 토끼님, 토끼님! 하지만 토끼는 재빨리 산속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거북이는 토끼가 사신 거북이 바람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위틈에 숨겨놓은 토끼간 끝이네요. 그리고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바위틈에 숨겨놓은 토끼간이라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